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방울복랑을 들고 나왔어요. 방울복랑을 요번에 세 번째 키우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멋모르고 모양이 이뻐서 동글동글하니 복도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처음에 여름에 사왔는데 처음에 한몇 주간은 잘 자라더니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여름에 막 잎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온 거는 좀안 좋은 거 사와서 그런지 바로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좀 튼실한 거 사온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잘 키워보려고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제 방울복랑이 잘 키우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방울복랑은 아주 세심해서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잎이 떨어져도 잎꽂이가 안 돼요. 거의 100%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덜어 대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번에 두 번째 사온 거 한몫을 해봤어요. 옆에 가지가 남아있어서. 근데 한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뿌리가 내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게 방울복랑이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방울복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심하고 삽목을 오늘 해볼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너무 방울복랑이 좀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적심하고 삽목 그리고 잠깐 방울복랑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이 방울복랑이의 학명은 코틸레돈 오르비쿨라타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울복랑은 이 코틸레돈은요 고대 그리스어인 코티레돈에서 유래했어요. 코틸레돈의 뜻은 중공, 가운데가 빈 모양, 그런 뜻이라고 해요. 오르비굴라타라는 뜻은 둥근 잎을 뜻해요. 오르비굴라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둥글고 통실한 방울복랑 잎장의 특징이 이름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오르비굴라타라고요. 그리고 이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에케베리아 등 많은 다육이들이 멕시코나 캘리포니아 등 북중미 출신인데 반해서 대서양이 정반대에서 자란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방울복랑의 생김새와 특징은 우리나라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둥근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록 잎장을 백분히 뽀얗게 덮고 있으며 잎의 끝은 검붉은색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빨갛게 물이들기도 한답니다. 아,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방울복랑에서 금, 방울복랑금을 원하시는 분이 많죠? 방울복랑금이 생기는 이유는 엽록소가 부족하여 광합성을 못해서 잎이 노래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대로 자란 것이 아니라 기형인데 일종의 기형인데 흔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모양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요게 값이 굉장히 비싸요. 엄청난 고가를 자랑한답니다. 자구 하나에 그 방울복랑금은 자구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키우던 중 방울복랑금이 출현하면 다육이 매니아 사이에서는 로또 맞았다고 표현하곤 하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흔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에서도 또 이게 엽록소가 부족하고 강합성이 안 되면 방울복랑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흔하지 않은 현상이니까 너무 바라지 않고 이 방울복랑이 아주 가지만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복랑금뿐만이 아니라 방울복랑이 집에서 잘 키워지면 집안에 또 복을 부른다는 또 그런 또 속설도 있곤 하지요. 다육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죠. 방울복랑의 꽃은 아주 종 모양의 아주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요. 꽃대가 길게 곧게 위로 뻗쳐 올라오고 꽃망울이 생긴 지 수주가 지나면 오렌지색의 꽃을 피웁니다. 예, 이 꽃을 피우는 거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대부분의 다육이 키우기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요. 자세하게 사계절별로 키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방울복랑 적심해서 삽목을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방울복랑이 잎꽂이가 잘안 돼요. 이 번식 방법은 적심과 삽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를 많이 있는 걸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심을 한번 해줘보고 3부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방울, 복랑, 적심을 해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독약 대신에 식초를 조금 물에 약간 희석해서 준비해가지고 왔고요. 면봉이고요. 이것도 소독을 했답니다. 두 개 다. 흰색과 가위, 열탕 소독을 했어요.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 두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사왔는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적심을 해놓은 건데 겨우 지금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여기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내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요것도 지금 뿌리가 조금 내리려고 막 준비를 좀 하고 있네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가 한 달 이상이 돼도 뿌리 내리기가 이렇게 힘든 게 방울복랑이에요. 제가 오늘은 적심과 삽목을 한번 해주려고요. 심어줄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방울복랑이 뿌리가 잘 안 내리니까 그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상토를 한 6 정도, 마사토를 4 정도 했어요. 거의 마사토를 안 했어요. 그래야 방울복랑이 빨리 뿌리가 내릴 것 같아서요. 여러분 뭐 흙의 비율은 아시죠? 마사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식물이 천천히 자라고 상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방울복랑이 뿌리가 잘 안 내리길래 상토를 좀 많이 섞어줬답니다. 이제 요 방울복랑 중에서 2개짜리 자구를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두 개짜리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요거는 한 개 가지고 있고 요것도 한 개를 가지고 있어서 요 한 개짜리 얼굴 가지고 있는 것을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심을 여기 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요 정도쯤에서 생장점 부분에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적심을 해줍니다. 여기 생장점 여기 잎과 잎 있는 데 있죠? 잎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 밑에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쯤 생장점을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줬고 이제 이게 심어야 할 곳을 마련해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 잎을 살짝 따줍니다. 다치지 않게 살짝 따줘요. 네, 살짝 따줬습니다. 살짝 따줬고, 네, 그리고 여기 약간 상처난 부분은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적심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 뭐 3, 4일 정도 이렇게 말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꼭 말리지 않아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다른 다육이를 해봤을 경우, 식초로 바로 소독을 해주니까, 바로 그냥 삽목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심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좀 자구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도 손톱으로 좀 꼬집어 주겠습니다. 손톱으로 꼬집으면 좀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염자 손톱으로 꼬집어 줬더니 여러 개가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손톱으로 한번 꼬집어 줍니다. 이거는 참 이거는 목대도 굉장히 굵어가지고 손톱으로 잘 꼬집어지지도 않네요. 손톱으로 잘 꼬집어지지도 않는 방울복랑금이에요. 이거는 소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구가 네, 이렇게 해줘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심해서 자른 거 요거를 순자르기 한 거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를 좀 많이 해줬어요. 이게 빨리 자라라고. 요거 이제 소독된 핀셋으로 심어줍니다. 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심어줘 봅니다. 오늘 지금 날짜가 1월 15일이거든요. 1월 15일 여기다 적심해서 삽목해줬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적심과 삽목 1월 15일 써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적심과 삽목했다고 1월 15일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이제 뿌리가 언제 내리는지 한번 두고 봤다가 저희가 몇 달 만에 뿌리가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심한 부분 있죠? 얼마 후에 여기 위에서 자구가 나오는지 한번 나오는 대로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울복랑을 적심 순자르기 해서 이렇게 삽목하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19년 1월 15일 날 적심을 해서
삽목을 했는데 이게 언제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나오는지, 이게 언제 뿌리가 내리는지 한번, 그 뿌리가 내리는 날또 자구가 나오는 날 다시 한번 방송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말 키우기 어렵고 적심하기도 어렵고 삽목하기도 어려운 그런 방울복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계절별로 각각 방울복랑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나온 요거 두개 있죠? 요것도 입꼬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방울복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